요즘에 누가 내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하니? 요즘에 대세는 산정특례.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벌써 월요일 아침이네요. 또 한 주간도 즐겁게 저 보호망과 함께 신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보호망이 요즘의 대세인 산정특례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릴까 합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내혈관 질환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 넓은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뇌출혈, 질병코드 3개죠. 그 다음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보장이 되는 뇌졸중 진단비, 질병코드 6개를 가입했어요. 점차 진화가 되면서 뇌혈관 진단비죠. 질병코드 10개, 몇 개라고요? 10개 보장이 되는 뇌혈관 진단비로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무려 62개나 보장이 되는 산정특례 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하고 신상품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보장받기 힘든 급성심근경색만 가입을 했죠. 물론 질병코드 3개예요. 하지만 점차 진화가 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 가슴이 답답하고 쫄깃쫄깃하면 협심증 진단을 받는데요. 협심증까지 다 같이 보장을 받는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다음에 보장 범위가 넓은 특정 심장질환 혹은 기타 부정맥 아니면 심부전까지 보장이 되는 특정 심장질환으로 많이 가입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또한 산정특례 진단비가 나오면서 요즘에는 산정특례 진단비로 정말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산정특례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뇌혈관과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나 뭐 약물치료나 수술, 시술을 해야지만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된 다음에 국가에서 95%는 지원을 해주고 5% 정도는 병원비를 내면 된다는 거죠. 물론 5% 또한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거의 안 드실 거예요. 암환자나 아니면 희귀질환, 여러가지 질병, 중대질병은 국가에서 5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데요. 특히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30일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산정특례 진단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 뇌혈관 진단은 질병코드 10개, 허혈성 심장질환은 질병코드가 6개, 16개밖에 보장이 안 되는 반면에 산정특례 진단비는 무려 62개나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장 범위도 넓지만 보장 한도 면에서도 뇌혈관도 물론 뭐 2천만원, 3천만원 가입이 되지만 산정특례 진단비도 무려 2천만원, 그리고 갱신형, 비갱신형 있다 보니까 본인 입맛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더 저렴하고 보장 범위는 질병코드가 무려 62개나 보장이 되는 게 매우 파워풀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최초 1회로 진단받고 최초 1회로 진단받고 끝! 그 특약이 없어지는데요. 하지만 산정특례 진단비는 매년 진단받고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되면 진단비가 매년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계속 지급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누적 한도를 안 봐요. 국내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누적이 거의 1억 한도 내로 가입이 되는데요. 1억이 넘어가면 누적 한도를 보기 때문에 가입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산정특례는 누적을 안 본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보험금 지급이 정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입하고 근접사고로 보험 청구할 일이 있던가 중대질병 아니면 보험금 금액이 높은 한도로 지급이 되면 조사가 나갈 확률이 많이 높아요. 조사가 나간다는 거는 뭐 고지 위반이나 부지급 여러 가지를 보험금 지급을 안 주기 위해서, 물론 주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로 의해서 보상과 직원이 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고 국가에서 따로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가 안 나가고 병원비 영수 중에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되면 보험금 지급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산정특례 진단비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산정특례 진단비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외과 허혈성 진단만 받으면 진단금이 나가지만 산정특례는 단순히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요. 따로 어떤 약물치료나 수술, 시술을 해야지만 진단금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실 거예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뭐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진단만 받고 치료를 안 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어떠한 약물치료나 시술, 뭐 스탠드 삽입술, 여러가지 수술, 시술을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정특례 진단비, 저 보험왕은 과감하게 추천해드리고요. 예전에는 성인보험이나 종합보험에서만 가입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또 유병자보험, 또한 갱신형, 비갱신형, 20년 납, 30년 납, 아무래도 여러가지 특약들이 신설이 되었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아무래도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역시 대세는 역시 산정특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보험사가 요즘에는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보험왕의 한줄평은 요즘의 대세는 산정특례 따봉.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